마이크 잡으면 무슨 얘기해야 될지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작년에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올해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하게 된 최승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왜냐면 그 정시는 이제 막 한계가 없는 전형이잖아요. 230일 열심히 하면은 서울대 경영학과 가능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1, 2학년 분들로 점점 이제 정시를 함께 준비할 것 같아요. 앞에서 정시 관련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괜찮게 해줬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수험 생활을 여러분보다 먼저 해본 선배로서 진짜 진심으로 솔직한 얘기들을 몇개 해볼까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과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난처해요. 왜냐면 공부하는 거는 약간 숨 쉬는 거나 걷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는 이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기도 어려운 일이고. 근데 사실 공부를 하는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의지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부하는 게 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공부하다가, 아, 이만큼 했으니까 나가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공부는 습관처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절대 의지력으로 버티지 마시고, 그냥 매일 습관처럼 하세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어떤 행동들은 관성이 작용을 해요. 한마디로 오늘 하면 내일은 더 쉽고 오늘 6일 일주일 중에 6일을 공부했으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공부하기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다가 그냥 아무런 감정을 갖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또 이제 약간 뭐 기계처럼 공부하라는 거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고3하고 N수생 여러분들은 자습시간 8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고3 여러분들은 8시간 공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은, 수능이라는 똑같은 시험을 N수생 분들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 공부 조금 했으니까 쉽게 내줘. 이런 거 없으니까 자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3 분들은 자투리 시간을 모아야 되는데, 사실, 자투리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과제한다고 독서실에 가면 핸드폰을 계속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자신의 공부 모드랑 쉬는 모드를 정확히 분리를 하셔서 뭐 학교에 있는 시간, 자투리 시간 전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공부 모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습이 어렵다 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공부 환경은 꼭 강제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는 걸 좋아하고 특히 이제 뭐 남학생 분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혼자서 절대 못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고3 분들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아마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컨트롤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아닌데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고 나는 선생님들 처치하는 게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의지력이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라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고 체력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중에 힘들 때가 있어요. 의지는 그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부는 시키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약간 공부 약간 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수를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공부할 시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좀 약간 한 얘기랑 대비되는 건 아니고 공부할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희는 좀질 좋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질 좋은 공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의식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230일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공부한 만큼 실력이 정확히 그만큼 늘었냐?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의식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 배우고 배운 내용 있고 분명히 갑자기 막 깨달음이 하고 막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 부족하네 싶은 거는
꼭 그걸 본인이 인지하지 않으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채워나가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오늘 보낸 하루가 정확히 공부를 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포스트잇을 되게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정리할 만한 거, 포스트잇을 막 그냥 무슨 단어를 막 적어놓고 막 무슨 코사인 모시기 이거 적어놓고 이게 막 한 달, 두 달 붙여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무를 이제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적고, 그것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스스로 피드백하고 싶은 거 분명히 생겨요. 공부하다 보면, 혹은 깨달은 거, 막 평소에 이해가 안 되던 게 갑자기 오늘 공부를 하니까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일 뒤면 사라져요. 3일 뒤면. 그러니까 꼭 그걸 반드시 포스트잇에 적어서 다 이렇게 붙여놓고 1주일, 2주일 동안 보시면서 본인이 이게 체화가 됐다 싶을 때쯤에 그걸 떼서 버려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버리면 아까우니까 A4용지 이렇게 모으시면은 나중에 한 달 전에 본인의 어떤 노트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한 달 전부터 이제 어떤 약점을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수능 전날에 쭉 봤던 것 같아요. 아, 나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만나면, 뭐 함수 문제를 만나면, 아,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꼭 구분해야 돼. 이거를 정했으면, 이걸 내가 문제를 풀다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메모를 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안 해요. 그럼 그때 또 보는 거예요. 아, 나 바본가?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정말로 자기한테 피드백이 되고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할 얘기는 문제풀이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문제풀이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 문제풀이와 어떤 개념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문제풀이가 좋습니다. 저는 개념이 부족한데요. 약간 이 개념이라는 게 본인이 거의 나 노베이스인데 이런 수준에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 부족한 개념도 문제풀이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 없이는 절대 실력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냐, 뭐 기출문제랑 사설문제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과목은, 특히 기출문제, 언어랑 사회탐구 과목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국어 기출문제지 비문학편을 똑같은 책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총 기간 동안 5권인가 6권을 풀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데 가끔 이제 그렇게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라고 하면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저는 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 흐름이 전개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답 맞추는 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평소에 읽었던 나의 그 태도,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혹은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정해놓았던 어떤 그 필연성, 그걸 항상 똑같이 일정한 방법으로 파악을 했니? 이 과정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 집중해서 푼다면 기출문제를 몇 번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저는 이과가 아니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설문제 좋은 걸 많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저 일단 수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은 절대 예상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평가원의 의도, 방향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 날은 절대 평가원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악마예요. 근데 그날 이제 그렇다고 아, 나 이제 이건 접고 내년에 다시 보자 이럴 수 없으니까, 다양한 문제를 꼭 평소에 가리지 말고, 이거는 계산이 안 좋은데, 이거는 어떤 평가원의 의도가 없는 것 같아. 평가원이 내면 그게 평가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꼭 가리지 말고 안 풀리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돼서 풀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사실 이제 또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면 당연히 떨리고 수능 시험 날 운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들어갑니다. 운 당연히 들어가고, 저 그날 멘탈이 떨려서 못 봤어요. 이제 그러면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수능 날 운이 안 좋아서, 멘탈이 안 좋아서라고 해봤자 이제 그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왜냐면 저희 모두 이미 수능이 그런 시험인 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해야 돼요, 미리. 훈련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은 실력뿐만 아니라 어떤 실전적인 요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수능 보기 한달 전쯤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면서 한달 동안 거의 한 15회? 그러니까 거의 격일로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마지막에는 개념을 풀어도 그거가 눈에 잘안 들어와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아까 말했던 피드백이 잘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을 제거 푸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푸셔야 돼요. 저녁에 밥 먹고 수학 풀면 자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니까 대충 풀어도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푸시면 안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전처럼. 그리고 제가 한달 동안 거의 15번의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요, 훈련이 반복이 돼야지 그게 그 시험이 이제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수능장 가서 아무렇지 않은 평상시 시험처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실전 훈련 정말 많이 해주세요.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면 모든 이제 학년분들 아마 되게 힘들고 서럽고 이제 본인이 막 나는 되게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되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나중에 행복하려고,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행복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유예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또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할수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들 힘든 일일 텐데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